중동에서 석유시설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름값도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은 석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은 국내 유류비와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운송업과 물류업계는 유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국내 기름값 인상 요인, 수입 원유 의존도. 한국은 석유 자급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주요 수입처는 중동 지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이 핵심 공급국입니다. 중동에서 석유시설이 공격당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에서의 석유 생산 차질이 국내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유사 비용 상승.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를 더 비싼 가격에 수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휘발유, 경유, LPG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환율 변동. 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인상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유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같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어 유가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름값 인상이 운송업에 미치는 영향. 운송 비용 증가. 운송업계는 화물차, 택시, 버스 등 대부분의 차량이 휘발유나 경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인상되면 운송업체들은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나 장거리 운송을 주로 하는 업체들은 연료비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운임 인상 가능성. 연료비가 증가하면 운송업체들은 이를 감당하기 위해 운임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임 인상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추가 비용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약화. 운송업체들은 유가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렵다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중소형 운송업체들은 대형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거나 폐업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택배 및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 택배비 상승. 최근 몇 년간 택배 및 물류 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유가 상승은 이들 산업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물류업체들이 사용하는 차량과 항공, 선박 등 모든 운송수단이 연료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 인상 시 택배비가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쇼핑 가격 인상. 택배 비용이 오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배송비가 오를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상품을 주문할 때 부담하는 총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구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냉동 및 냉장 물류. 신선식품이나 냉동식품을 운송하는 냉장차는 특히 유가 인상에 민감합니다. 연료비가 오르면 냉장 냉동 물류비가 상승해 해당 식품의 가격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자가용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연료비도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 연료비를 보조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운전자 부담 증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기름값 인상으로 직접적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하는 운전자나 장거리 이동이 잦은 사람들에게 유가 상승은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정부의 대응. 유류세 인하. 정부는 유가 급등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와 같은 정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유가가 장기적으로 높아지면 한계가 있습니다. 비축유 방출. 한국은 전략적으로 비축한 원유를 보유하고 있어 급격한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비축유를 방출하여 유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완화책일 뿐 장기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중동 석유시설 공격 가능성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할 경우 우리나라 기름값 인상은 불가피하며 이는 운송업, 물류업, 자가용 운전자,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유류비 부담이 큰 운송업체들은 비용 증가로 인해 운임 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며 이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유류세 조정이나 비축유 방출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